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삼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현대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048419입니다. 현재 시각 4월 15일 4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바이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조금 매물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들 어제 이제 니콜라사마이드에 대해서 조금 변이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대한 확인 소식이 좀 있었는데 뭐 특별히 영향을 막 받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렇죠. 여기 그렇게 방송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좋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역시도. 삼천단지학도 코로나 경구용 백신 쪽이죠. 네. 현대바이오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제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뉴스가 없죠.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냥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하루하루마다 리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근데 다 매일매일 하고 있죠, 지금.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차트 딱 보고 나서 또 이게 변동성도 없어. 이러면은 참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포지션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통 이제 매수 관점 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락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라는 관점이죠. 근데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렌드도 참 이쁘게 만들어졌죠. 트렌드도 참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하락 추세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주체들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시가총액도 1조 7천억이고, 그래도, 근데 유통 비율이 좀 많긴 해요. 유통 비율이 좀 많긴 한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모멘텀이죠. 모멘텀이고,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박스권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죠.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데는 좀 지지를 받아줘야, 그 다음 이제, 딱 그리고 저항받은 것도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어떤 매물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항을 받은 거죠. 저항을 받은 거고,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저항으로 한번 정도에서 두번 정도는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리고 이런 5만 5천 원 라인을 뚫어내고 나서는 새로운 시세가 또 발생이 될 것이고,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많이들 사죠. 네. 상당히 많이 사고 실제 내려올 때 이제 손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손절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은 타이밍을 잃었다 하는 거고, 기술적인 차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매물대를 가지고 저항을 세게 받았고, 올라갈 타이밍에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데를 한번 정도 다시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체들이 그래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를 또 뚫어낸다?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좀 큰데?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차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현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연구용 치료제, 니콜라사마이드와 관련한 치료제가 어떤 소식이 또 들려와야 되고 또 그게 HTS상 뉴스에서 딱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슈팅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추세는 아니다.
하락 추세도 아니지만 상승 추세도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어떤 그냥 단순하게 횡보, 네, 횡보하는 추세다. 근데 지금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오늘도 거의 700명 가까이 발생이 되었죠. 네, 확진자 수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바이오주들 위주로 조금씩 그러니까 밑대는 거의 침체기였다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일도 만약에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수급은 계속해서 붙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경제 활동에는 좋진 않지만 또 주식 세계에서는 또 다르죠. 안 좋아져. 그러면은 딱살 종목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붙는 거죠. 그거를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지금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7주 연속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 갈때못 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 아니면은 백신 관련주, 뭐 진단키트주들이 갈때지 혼자 못 가다가 나중에 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뒷북으로 좀 강하게 가는 성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를 좀 깨버리고 갈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될것 같고,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저항대,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지지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근데 올라갈 타이밍은 글쎄요. 타이밍은 주어졌는데 그 타이밍을 잃지 않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또 잃어버렸다가 또 밑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졌다가 가느냐.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대응하실 분들은 잘 대응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9일, 4월 8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크게 키워볼게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세 S24 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 뒤에 아이진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